안녕하세요. 수줍지만 거만한 팟캐스트 경향신문 답업수다입니다. 저는 수줍은 이혜인 기자, 쟤는 거만한 김유랑 기자입니다. 네, 그냥 그렇게 하죠. 네. 잘 지냈나요? 네, 오늘 네. 마의 목요일을 마치고 왔네요. 네. 아, 김여랑 기자 목요일마다 기사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마음이 편했어요. 왜 그렇죠? 제 생각에 모든 게 다 템플스테이 덕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왜냐면 선생님이 그 말을 한 게 되게 생각이 나요. 뭐 하나는 다 내가 전생에 쌓은 업보다. 그래서 뭐 좀 힘들 것 같은 일이 생기면 아, 내가 전생에 진짜 먹같이 살았나 보구나. 뭐 이토 히로부미였나? 전생에? 아, 그래 내 죄는 내가 뭐 내가 해결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모든 게 다 마음이 되게 편한 거예요. 제가 왜 웃냐면 이게 네. 김여랑 기자가 옛날에 아이키도 배울 때 진짜 조금 배우고 와서 자기 애들 그걸 통해 모든 걸 다 수행한다는 식으로 또 저렇게 막 득보한 것처럼 굴었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또 무슨 스피닝을 한대 할 때 그때는 또 운동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또 그때도 득도한 것처럼 할 때는 그래도 지금 안 하잖아. 근데 템플스테이는 1주짜리예요. 아니야. 일주일 아니고 하루짜리인데. 아 하루짜리인가? 어, 1박 2일 갔던 아니, 거야. 아니 이 득도가 1주짜리라고. 아 득도가 오늘 마지막 날이야. 아, 나는 원래 하루 갈 줄 알았는데 다음 주 한번 두고 봐야겠어. 근데 네. 저도 계속 그 말 생각해봐. 네가 뭐 힘들다고 욕하지 말고 다 네가 전생에 잘못한 탓이다 라고 생각해. 아 진짜? 어.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잘못을 하고 사는 건가? 다 힘들다고 그렇지. 하잖아. 어. 아. 그 중에 상위 0.01%는 잘 살아서 부자로 태어난 거지. 그럼 이런 생이라면 살고 싶지 않다. 근데 그 부자들은 나쁜 짓 또 하니까 다음 생에 또 뭐까지 태어날 거야. 그러면 김여란 씨는 불교의 윤회설을 믿는 건가요? 어, 믿어야 좀 살겠어요. 안 믿으면 마음 기댈 데가 없어. 무슨 또 사이비 종교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이비라니 선태종의 본산이었어. 내가 간 곳은. 참 또 조금 득도한 척하는 김여란 기자. 네. 아, 뭐 저희 이제 순위가 9월이 되면 곤두박질 칠 줄 알았는데 다행히 네. 200에서 300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뭐 바로 1000위 밖으로 나가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순위를 이제 신경 안 쓰겠다 우리 얘기하지만 항상 피드백도 찾아보고 댓글도 그렇죠. 보잖아요. 댓글 하나에 감사하고. 네. 근데 뭐 보니까 아직도 누가 듣고 있다면서 그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진짜 아름다운 좋은 분들이에요. 사람들이 진짜 많아. 그래서 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사실 별로 하는 일도 없으니까. 저희요? 저희가 그래도 네. 짬을 내서 이렇게 뭐 돈 벌려고 하는 일이지만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주변에서 팟캐 잘 듣고 있다 이런 얘기 거의 뭐 기자 친구들이지만 그럼 되게... 기자들이 꽤 듣는 것 같아요. 그죠? 어, 우리 한번 기레기 특집 한번 할까요? 아, 기레기 특집 좋다. 왜 주변에서 자기 기레기라고 되게 막 얘기 듣는 거에 괴로워하는 기자들 많잖아요. 아, 그래 난 아무렇지 않은데. 아 그래요? 기레기니까. 진실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자들 한번 대상으로 그 하는 것도 괜찮아. 안 그래도 이거 업데이트되면 바로 듣는 한겨레 기자 있잖아요. 아 네. 그 친구가 왜 자기 얘기 요새 안 하냐고 또 관종처럼. 아 김호 씨? 네. 아 자기 얘기를 무거워도 해. 하여튼 뭐 그러더라고요. 아 비모 씨 요즘에 경제 기사 쓰나요? 아 아니요 사건 팀에 있어요. 아 불쌍하다. 아 제가 얼마 전에 근처 산책하다가 그 정동길 벤치에 앉아서 기사를 막 쓰고 있더라고요. 네. 가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몰카 찍고 그냥 지나갔어요. 못 돼가지고. 뭐 비모 씨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 좋은 네. 시절이 오기 마련이니까. 다 전생에 잘못한 탓이에요. 네. 그럼 혜인 씨 오늘 혜인 씨가 사연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고통받는 고 씨의 사연 네. 읽어보겠습니다. 32세 회사원 고 씨는 남들이 보기에 좀 지나칠 정도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야근이나 회식이 없는 날이면 무조건 집으로 직행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긴다. 미드를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든다. 주말에도 무조건 혼자다. 혼자 영화 보고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햄버거도 먹고 미술관도 간다. 취미라고 해봐야 가끔 교회로 나가 혼자 자전거를 타는 거다. 자주 밥을 먹거나 술을 먹는 아주 가까운 친구는 없다. 가끔 대학교 때 동아리 사람들이나 학과 사람들과 술자리가 잡히면 나가서 가볍게 한잔하고 오는 정도로만 사람들을 만난다. 고 씨는 혼자 있을 때 진심으로 즐겁다. 남과 어울리는 것이 두렵거나 무서운 건 아닌데 그닥 즐겁지가 않다.
혼자 있을 때 가장 충만하고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는다. 여태까지 여자친구도 3명 정도 사귀어 봤는데 여자친구가 좋긴 했지만 함께하는 데이트들은 양말에 잔 돌이 들어간 것처럼 어딘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엄청 불편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자신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자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혼자를 즐기는 고 씨에게 얼마 전 한 상사가 고 씨 혼자 남자 혹시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 라고 물었다. 무언가를 숨기고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물은 것 같다. 주말에 뭐 했어? 라는 질문에 그냥 혼자 보냈습니다. 라는 답을 계속하니 노골적으로 고 씨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느껴진다. 난 정말 소시오패스이거나 사회 부적응자인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사람들과 더 적극적으로 어울리거나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하는 건지 고민된다. 고 씨는 남자겠네요. 남자를 네. 좋아하는 게 아닌가 했으니까. 여튼 혼자 있는 걸 무지무지 좋아하는 사연자입니다. 뭐 이해가 가면서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김여란 씨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본론부터 얘기를 하면 일단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고민 포인트가 지금 내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남들 다수랑 좀 다르고 특이할 수도 있지만 비정상은 아니죠. 그 정신과 의사신 하지연 씨가 네. 얼마 전에 낸 책 중에서 이제 그렇다면 정상입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네네. 그 책을 내게 된 이유가 그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이런저런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자체보다도 아 그럼 내가 비정상인가? 이거를 갖고 되게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히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대부분이. 아.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하도 뭐가 맞다 틀리다 뭐 남과 좀 다르면 뭐 이상하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네. 근데 뭐 저에 비춰보면은 저랑은 고 씨가 다르기 때문에 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맞아. 정상 비정상 나누니까. 나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 아는 분이 옛날에 심리학 책을 엄청 잔뜩 읽고 와서 자기가 대인기피 성향의 경계성 인격성이라고 그래서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자기가 그 책을 읽고 스스로 진단해온 거.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이거죠. 이 하지연 씨의 그 말은 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를 비정상으로 생각하고 아니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뭔가 사람들 정신과 가는 거 약간 정신적 증상이 있다는데 진심으로 두려워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네. 그렇죠. 저도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김여란 씨처럼 뭐 크게 문제가 있나? 뭐 그냥 자기 내킨 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독특하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또 저희는 저희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비춰서 보는 거니까 또 이 사연만으로 고 씨를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뭐 정말 고 씨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도 안 외롭고 정말 괜찮을까? 맞아. 어떤 외로운 순간들을 그냥 묻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의혹이 들기는 해요. 뭐 좀 네. 미안할 말일 수도 있지만 저도. 네. 그러니까 고 씨가 어딘가에서 상처받아서 그것 때문에 좀 사람을 멀리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아무리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잘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 동기 배모 씨가 아 맞다. 항상 뭐 혼자 하잖아요. 아까 저희가 또 그 뭐 혼자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막 길길이 뛰면서 맞다 맞다. 혼자 하는 게 왜 나쁘냐고. 그러니까 정상 비정상을 논하는 자체가 어이가 없다면서 막 맞네. 그게 왜 문제냐면서 난리를 쳤잖아요. 맞아 맞아 완전 소름. 배모 씨가 막 지난번에 무슨 얘기했었더라. 네. 강북이 아니라 왕십리부터 아무튼 강남까지 거의 옛날에 한 10km가 되는 거리를 혼자서 막 정처 없이 걸어 다녔었다고 했거든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배모 씨는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 네. 엄청 많이 걷고 혼자 카페 네. 가서 책 읽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전혀... 혼자 놀죠. 친구 없이. 친구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사이버 친구. 아, 맞네. 아, 그러니까 특이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고 씨에게 어떤 이런저런 전사나 과거가 있던 게 아닐까 뭐 또 진짜 괜찮은 거 맞나 의심을 한다고 해서 고 씨의 삶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니고
또 그러니까 고시 상사도 그렇게 말할 권리는 없는 거죠. 그냥 괜찮은 게 맞나 걱정이 좀 된다는 거지. 맞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혼자 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막 일단 모든 걸 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저도 뭐 집에서 미드 보고 라면 먹고 그러다 또 미드 보고 게임하고 이러면은 시간 진짜 빨리 가는데 막 쓸쓸하다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저 빨리 주말 돼서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지금 너무 막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게 온라인 세대랑도 관련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그 공동체도 많이 없었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갈수록 이런 사람이 더 많겠죠. 저도 나이 들수록 고씨랑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릴 때는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직업 때문에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진짜. 낯선 사람들. 그래서 저는 사적인 시간에는 낯선 사람 절대 안 만나고 그러니까 진짜 편한 친구나 뭐 애인 몇 명 빼고는 안 만나요. 그리고 뭔가 여유가 생기면 혼자 지낼 생각을 하고 싶고 근데 아마 혜인 씨도 그렇겠지만 그 고 씨랑 저희가 다른 생각을 하는 거는 그 뭐 친구나 애인 몇 명이 없으면은 못 살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그러니까 혼자도 잘 지내지만 있긴 확실히 최소한의 있어야만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 근데 고 씨는 이제 저도 고 씨의 일상이 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이렇게 좀 이렇게 몇몇 사람이 정말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거 정말 완벽한 혼자여도 괜찮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커뮤니티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 네. 고씨 같은 고민을 올린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진짜 싫어하는 건 아닌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그닥 즐겁지가 않아서 걱정이다 다 이렇게. 아 저도 본 적 있는 것 네. 같아요. 아 예.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연을 하면서 계속 생각이 나는데 제가 아는 친구도 자기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좋고 크게 외로움을 느끼지 않던 시절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막 엄청 헛헛하고 외롭고 이래서 사람 만나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만나면 만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고 씨는 그 뭐 자기를 뭐 사회 부정자인지 뭐 이렇게 고민한다 했는데 그냥 용인 가능한 범위 같고 네. 그리고 또 뭐 이성애자가 아니라 무성애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여자친구 그쵸. 그니까 뭐 동성애자일 수도 있고 무성애자일 수도 있고 있는데 네. 그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즐겁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봐서 제일 행복한 상태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좀 우려가 되긴 하는 건 이런 오지랖 상사처럼 그러니까 뭐 사회생활 하는데 네. 수상하게 뭐, 여기잖아요. 네, 뭐 또 뭔가 뭐 빠지고 싶어 한다거나 이런 게 좀 방해가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또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전략적으로 좀 편리를 위해서 뭐 약간 사람을 더 만난다거나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이제 어떤 필요나 전략의 맞아.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는 유독 뭔가 혼자 하는 거를 사람들이 되게 막 수군거리기도 하고 막 또 눈치 보고 서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싫어요. 진짜. 혜인 씨는 뭐 그런 거 겪은 적 있어요? 저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건 저 혼자 밥 먹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저도 너무 그쵸? 좋아요. 근데 우리 네. 우리 세대 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혼자 밥 먹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고 네. 특히 여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남자들도 혼자 잘 먹지만 잘 먹지만 네, 이제 제 주변 이제 여자들이 혼자 먹는 걸 되게 즐긴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뭐 가끔 막 혼자 먹으러 간 다음에 이제 나 오늘 혼자 밥 먹었다 하면 이제 김여란 씨나 우리 동기 남지현은 부럽 막 이러면서 아 부러워 맞아 이러는데 특히 약속 있을 때 막 근데 그렇게 하면은 보통 조금 세대가 높은 분들은 어 막 이렇게 막 괜찮았어 막 뭐 혼자 맛있는 거 사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나쁜 의도는 아닌데 걱정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그게 되게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죠. 저는 이제 어릴 때는 예를 들어 대학교 식당 이런 데서 혼자 먹는 건 싫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 나도, 막 나도, 누구 나도, 아는 사람이 혼자서 약간 불쌍해 보인다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먹을 수 있지만 너무 좋죠 지금은. 어릴 때는 좀 그랬죠. 또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 영화 보거나 여행 가거나 이런 거 되게 혼자 많이 하거든요. 그 왜냐하면 딱 그 빌 받았을 때 바로 가고 싶은데 막 누구랑 가려면 뭐 잡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계획 짜는 게 너무 귀찮고 막 그래서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혼자 온 사람 많지는 않아요. 가보면은 그런데 또 제가 10년 전인데 기억 지금도 기억이 나는 기억 하나가 제가 놀이공원에 놀이기를 혼자 탔어요. 아. 놀이공원에 혼자 간 건 아니고 역시 대단해. 그러니까 되게 대학 친구들 단체로 갔는데
다들 막 무서운 기구를 타는데 저는 그걸 못 타서 저 혼자 이제 시간을 좀 보내려고 막 되게 그 쉬운 놀이기구를 혼자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 사람들이 막 되게 제가 들리게 어, 저 혼자 타. 막 진짜 혼자 갔을까? 그럼 이래야지. 그래 혼자 탄다. 혼자 탄다. 왜? 그때는 어렸잖아요. 나이도 아, 막 그쵸. 사회적 막, 그쵸. 도움이 있으니까 위신도. 그리고 되게 그때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와우. 10년 전이야도 어렸고 되게 약할 때였어. 아, 진짜 지금이면 이렇게 탁 째려봐줄 텐데. 지금 한번 웃어주지 그냥. 아, 저 그거였어요. 혼자 뭐 다 이제 요즘엔 영화 혼자 하기 뭐 혼밥 이런 게 되게 다 조금 약간 일상적인데 여자 혼자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진짜 아. 눈꼴시게 봐요. 제가 옛날에 한동안 이제 그때 남자친구도 없고 막 또 마음도 답답하고 해가지고 그 혼자 술집에 가가지고 와 멋있다. 멋있죠. 근데 별로 재미없더라고. 근데 이게 이 작가 같은 데 가서 왜냐면 네. 또 심야식당 따라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뭐 한 두어 번 그랬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남자들이 특히 태반이 너 그거 남자 꼬시러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나 너가 그렇게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은 너가 꼬시러 왔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꼬시든가 와서. 꼬시든가. 꼬시지도 않아.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되게 막 유별난 행위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뭐 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래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남자들은 아. 혼자 바 자주 가잖아. 그리고 명절에 혼자 있는 거. 그것도 되게 이상하게 봐요. 내가 혼자 있을 수도 친구는 있지. 혜인 씨도 아는 제 친구는 명절에 집에 절대 항상 안 가요. 그러니까. 항상 혼자 있어 서울에. 뭐 기차 타고 안 가더라고. 잘 지내던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든 혼자 하는 걸 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생각까지 하지 꼭 그렇게 티를 내고 막 뭐 하여튼 맞아.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혼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나 진짜 모든 걸 진짜 혼자 하고 싶은데 물론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하지만 다른 집에 살고 그런 거야. 네. 아, 그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항상 결국 우리의 파케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이제 엄청난 그 오지라퍼들. 그렇죠. 와 이제 또 요상한 참, 이 한국사의 항상 문화. 결론이 진짜 그래요. 진짜. 되게. 근데 사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고씨를 이해하려고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씨랑은 반대로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뭐 마당발 뭐 이런 사람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되게 장려해 주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네. 의례 있는 사람? 맞아. 되게 하고. 멋진 사람으로 여기기도 하고 뭐 이제 좀 그런 위에 분들 보면 특히 아저씨들이 죄송합니다. 아저씨를 일반화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집에 일찍 들어가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막 미친 듯이 인맥을 확장하고 막 술 마시고 사람 막 무조건 많이 만나려고 한 사람들이 더 비정상 같거든요. 저는 자기 정립하거나 자기 돌아볼 시간도 없고 맞네요. 생각해보니 그런 것도 뭐 이런 논리로 따지면 되게 비정상인 그게 건데 그게 더 비정상이지 그렇게 근데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근데 저도 어릴 때 약간 그랬어요. 맞아.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약간 어리고 막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막 마음도 쓸쓸하고 맨날 술 먹고 싶고 막 사람도 만나고 막 그랬거든요. 맞아. 또 어릴 때니까 막 되게 막 그 뭐 어떤 외로움 인정받고 싶고 막 이런 것도 맞아요. 있었고 사랑 관계가 되게 중요한 시기니까 근데 뭐 점점 나이 들면서는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긴 했죠. 맞아. 대학교 초반엔 그러니까 저도 한 4일 5일은 술 먹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어릴 때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왜 이제 나이 들어서까지 아저씨들 중에서 가정을 이제 더 단단히 다지고 애들하고 놀아줘야 될 시기인데 1차 2차가 아니라 막 4차 5차까지 술자리를 막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나는 좀 이렇게 덜 취했을 때 취하기에 술자리 가는 거는 좋게 네. 보는데 막 엄청 만취됐지만 얼굴이라도 비추기 위해서 막 술을 먹었고 네, 그렇게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근데 저 사람은 알코올 중독인데 근데 그렇죠. 그거를 막 되게 되게 술을 좋아하고 뭐 호인이다. 주당이야 호인이야 뭐 막 엄청 말술이야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재밌게 얘기하죠 그냥. 저는 그거를 근데 또 이상하다고 하진 않잖아요. 진짜 약간 인식의 전환이네요. 그러니까 술을 되게 좋아하는 상사는 비정상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능력 있다고 하지. 그냥 싫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떤
뭐 소위 정상 범주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에이. 만약에 이 상사의 논리대로면은 어. 항상 부씨는 뭐 혹시 남자를 좋아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물으면은 상사님은 혹시 부인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죠?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들어갔지 아마. 근데 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왜 그렇게까지 인맥에 사람들이 집착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진정한 친구라고 꼽을 만한 사람들은 몇 되지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케이스들로는 집에 가서 애를 보기 싫거나 뭐 집에 가서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어울려야 될지 모르는 뭐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자기 정립을 안 하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오히려 꼰대 같은 면을 갖고 있고 막 그런 사람도 많고 많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자기 성찰과 우리나라가 자기 성찰이 없으니까 지금 이 모양이잖아요. 맞아. 진짜 자기 성찰을 해야지. 네. 뭐 대통령도 그 6개 국어를 한다고 하는데. 아 진짜요? 그랬잖아요. 자기가 십몇 년 동안 운동 생활하던 기간 동안 EBS 보면서 공부했다고 그랬나? 갑자기 딴 얘기인데 네. 그 절에 갔을 때 스님이 막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뭐 어머니 아버지랑 또 가장 증오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시키면서 막 이렇게 안으라고 시켰어요. 그 상상으로. 네. 근데 제가 가장 증오하는 사람을 떠올리라고 했는데 뭐 주변 사람들과 잘 안 나고 그래 증오라는 말까지 붙이기엔 조금. 근데 딱히 막 크게 그렇게까지 막 싫어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대통령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으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손이 닿지 않더라고요. 아 되게 제가 상상을 진짜 해봤는데 아 진짜 손을 못 대겠어요. 나는 네. 난 방금 상상해봤어요. 그분을 이제 안을. 근데 나는 되게 친한 척하는 거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아, 네. 그래서 막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러면서 막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너무 좋게 만들어주세요. 이러면서 부담스럽게 만들고 싶다. 친한 척하면서. 서로의 방식으로. 아 그러네. 뭐 증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사실 잘 안 떠오르네요. 저도. 아 근데 여튼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너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데 사생활 침해하는 질문을 지금 고씨한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주말에 뭐 했니라는 게 되게 일상적인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 회사를 그걸 동료들한테 받을 때 기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그냥 사회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되게 사생활 침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말에 뭐인이라는 게 그냥 인사처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진짜 계속 캐묻고 캐물어서 진짜 진실을 알려고 뭐 하는 경우가 사실 있긴 있어 진짜. 저희는 없어요. 저희는 되게 좋거든요. 성격이 좋은데 근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래놓고 막 뭘 했다고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가지고 또 없는 데서 또 막 씹어요. 이거 쟤는 저거에 쟤는 이랬대. 야, 걔는 주말에 막, 뭘 했대? 막 이러면서 막. 그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아니, 그니까, 지금 고 씨가 이제 게이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좀 기분 나쁜 질문에서 그치는 거지만, 만약 고 씨 진짜 게이면은, 네. 고 씨 혹시 남자를 좋아하는 거 아니지? 근데, 아, 뭐,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걸...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아, 고 씨가 게이래? 막 그러면서 또 엄청 씹어듣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게이인데 남자친구랑 주말에 데이트했다. 그래서, 막 제가 얘기하면은, 저 남친하고 데이트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를 오픈하기 싫어서 숨기게 되면은 되게 수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뭐 주말에 뭐 고시 뭐 했어? 그래서 대답하기 싫어하면 그냥 자기를 오픈하기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거를 되게 수상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또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이게 대학 뭐 어릴 때 하긴 뭐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릴 때도 그래요. 예를 들어 뭐 친구들의 부모님의 직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대학 초중고 대학 다니면서 이런 거 묻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전혀. TV에서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회사 다니면서 느낀 게 사람들이 누가 결혼을 한다거나 뭐 누굴 사귀면은 제일 물어보는 게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걸 되게 물어보더라고요. 다들. 맞아요. 근데 저 친구들하고도 그런 거 안 물어보는데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가 소개팅 했다고 해도 그 예를 들어 그런 거 뭐 직업이 뭐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맞아.
아, 맞아. 저도 제 친구들 중에 엄마 아빠 직업 모르는 게한 80, 90%? 네. 근데 그 결혼한 선후배 지인들의 그 배우자도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관심도 맞아. 없고. 근데 좀 사회에 나오니까 그게 되게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 때도 만약에 뭐 소개팅을 했다. 그럼 뭐 키 커? 잘생겼어? 이 정도. 차라리 뭐 동물적이래요. 그런 거 정말 그런 거 물었는데. 네, 네, 그죠. 그런 뭐 거 묻죠. 조금 치매면 어느 학교 다녀? 이 정도? 근데 요즘에는 무조건 만나는 사람들이 저랑 별로 안 친한 취재원 분들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묻고. 아, 취재원들도? 그 밥 먹다가 뭐 네, 그렇다. 네. 근데 저는 요즘에 진짜 깜짝 놀라고 되게 스트레스를 솔직히 되게 심각하게 받고 있는 게 제 남친의 연봉을 묻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충격적이지 않아요? 진짜 대박? 아, 근데 저 진짜 맨날 남친한테 하루에 아니 이거는 그 본인한테도 안 묻고 연봉을 왜 하루에 한 번씩 투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나이에 고저 세대를 막론하고 막 아무렇지도 않게 묻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진짜 호기심과 호지랍이 그러니까 뭐 남친 얼마나 벌어 뭐 이런 그 결례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엄청 친한 부서 선배들 저희 뭐 박차장님 그런 분들하고는 진짜 사생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고민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하고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네. 가끔 만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뭐 남친 얼마 벌어? 남친 뭐 아들이 혼자야? 고향은 어디야? 어머 알겠다 뭐 시댁 자주 오고 싶겠네? 막 이런 얘기하고 근데 그게 왜 물어보냐면 제 남친이 그 대기업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봉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잘 버는지 안 버는지. 그래서 그거는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서는 얼마야 에이 얼마야 에이 대기업인데 에이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제 말한 것처럼 그게 관심의 표현이고 사회적 예의고 친교를 맺는 과정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전 또 방금 생각이 난 게 이 대기업 이게 그러니까 대기업 그 제가 그 네트판 보면은 되게 대기업에 대한 대기업과 일반 기업을 구분하는 이런 말들 이런 게 좀 너무 황당한 게 많은데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대기업이라는 게 사실 되게 많은데 대기업 다닌다고 하면은 그럼 얼른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친구들끼리도 네. 그런 걸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근데 저희는 뭐, 친구들끼리 연봉 얘기 안 하거든요. 그걸 왜 물어봐요? 네. 남이 잘 벌든 못 벌든 그러면은 만약에 잘 번다 하면은 그 돈은 내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제가 여기 정할게요. 그거는 예의가 아니고 엄청난 실례고 오지랖이고요. 결례. 진짜 이상한 네,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해지기로. 네. 주말에 뭐 했니도? 사실은 오지랖이 될 수 있고 그냥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냥 한 번 물어봐서 아, 얘 뭐 하면은 잘 쉬었어요 이렇게 하고 말기로. 네. 그런 말을 들어야 될 분도 이걸 안 들으시겠죠. 네. 그 얘기했어요. 그 얼마 전에 그 동아일보 주성아 기자라고 그 선배한테 강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북한에서 탈북하고 북한 전문 기자인데 탈북자죠? 네. 와. 근데 그분이 이제 신문에 뭐 탈북자들한테 이제 사람들이 막 차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문에 탈북자들한테 잘해주자 이런 거 아무리 써도 소용없다고. 왜냐하면 신문 읽을 정도의 사람들은 이미 잘해주고 있다고. 그런 거 약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우리 팟캐를 들을 정도의 사람들은 이미 이런 상식이 있는 오지랍들을 안 하고 있다는 거. 네. 일베 같은 데 가서 막 올려야 될 거. 그럼 우리 바로 신사포라이브 있어야 돼. 화력지원 가자 막 이러면서 남지원을 뒤로 이어서 하여튼 이제 돌아와서 고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네, 뭐 저희 말씀 잘 들으셨겠지만 뭐 절대 비정상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비정상이네요. 제가 보니까 맞아요. 근데 뭐 단 한 가지 계속 얘기하지만 솔직히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정말 안 외로운 건지 그거를 그냥 덮어두고 있는 건지 그거를 좀 잘 생각해보고 들여다보는 과정은 뭐 해보면 좋겠다. 뭐 이것도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자기가 무성애자라면 제가 정말 무성애자인지도 더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는 게 혹시나 어떤 상처에서 비롯된 거 아닌지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아니다 이런 마음이 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오지랖퍼들이 싫을 때도 많지만 그것도 어떤 관심의 표현이고 그들이 고씨에게 어떻게 모르게 배려를 해준다거나 신경 써주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걸 좀 그냥 감사하게 편하게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네. 문화가 잘못됐지 주변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갖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모르고 하는 게 제일 나빠요. 네. 네, 뭐 근데 혜인 씨 말처럼 이렇게 제가 휴가 때 이제 혼자 집에 뒹굴뒹굴했잖아요. 면허 공부하고 그랬는데 면허 떨어진 거?
아, 네. 내일 볼 거예요. 지금 막 부장들이 막 내일도 떨어지고 오면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혼자 시간을 보내는데 되게 백수 같고 좋고 막 낮술 마시고 혼자 막 잘 놀았어요. 네네. 근데 낮잠 자다 일어나면 밤에 너무 막 또 외롭고 뭔가 하면서 느낀 게 아 그래도 회사를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부대껴야 되는구나. 맞아. 난 그거 진짜 요즘 많이 느껴. 뭐 저희는 그렇다는 거고 또 고 씨는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엄청 싫을 수도 있으니까. 네, 하여튼 제 말은 본인이 뭔가 인식하지 못하는 받고 있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이주의 책과 영화 단팥 인생 이야기. 네, 그러면은 우리 혼자 있기 좋아하는 고 씨를 위해서 무슨 영화를 가져오셨나요? 아까 방송 2시간 네. 전까지 뭐 할지가 난리치고 있던데 원래 지난번에 네. 영화 추천해주신 우리 김주상님 아 블로거 김주상님인가요? 아니 저희 아, 친구 기자님인가? 아 친구 친구인데 네. 영화 기획 쪽하는 일 아, 네네 영화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In and Out이라는 영화를 추천해주더라고요. 강제로 커밍아웃하게 되니까 아우팅 왜 고 씨한테 이 영화를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되게 자기가 특이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아. 막 고민하는 사람한테 해달라. 아무튼 되게 재밌고 퀴어 영화인데 로맨틱 코미디 같은 영화인데 이거 네. 추천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94년 영화가 그래서 아 되게 오래됐네. 그래서 이제 다른 영화 추천해야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어제 아니, 오늘인가 10일이면 네. 네 오늘 개봉한 앙 단팥 인생 이야기라는 영화를 뭐야? 앙이라고 제목이 앙이 앙꼬 앙금 네, 그 앙꼬 일본 말인 네. 일본 영화예요? 네. 아. 앙 단팥 인생 이야기 앙 아 약간 이거 편집해주세요. 좀 소름 끼친다. 앙 아, 같이 네, 근데. 같이 편집 네, 어떤 내용이죠? 네. 이게 단팥빵 일본식 단팥빵인 도라야키를 만드는 그 남자 이야기인데 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영화에 나왔던 나가세 마사토시라는 일본 배우가 주인공입니다. 아, 그 주인공이요? 근데 뭐 익숙하긴 한데 주인공인지 잘 모르겠어요. 두 명의 애들 아빠 중에 아, 한 명인 저 영화는 안 봐고 포스터만 봐서 어쨌든 네. 이제 이 사람이 되게 조그만 도라야키 가게에서 맨날 도라야키를 만들어서 파는데 단 거를 싫어하는데 도라야키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되게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근데 그 사람 앞에 좀 수상하게 생긴 도쿠에라는 할머니가 와요. 네. 조금 이티 닮았는데 허리도 굽고 눈도 너무 크고 뭔가 전 영화 처음 봤을 때 망태 할멈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존 배우시잖아요. 네, 키 키린으로 되게 전설적인 배우라는데 네. 저는 그 영화 속 첫 이미지는 망태 할멈 같았어요. 근데 자꾸 자기 알바로 써달라고 그래서 막 싫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만든 앙, 그러니까 앙꼬를 주고서 주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이 아저씨가 버리려고 하다 먹어보고 감탄해서 알바로 채용을 하죠. 알바가 아니라 요리사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되게 돈도 조금 주고. 그러니까 이 뭐냐 이 도라야키 만드는 사람이 그냥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건 혼자, 이제 혼자 뒤에 사는? 인물 스토리가 나오는데 혼자 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혼자서 되게 무미건조한 빵 만들어 팔고 약간은 비관적인 인생? 좋아하지도 않는 빵을 팔고 네. 근데 이제 이 할머니가 사실 그 한센병 환자예요. 그래서 막 손이 조금 녹아내려가고 기형, 그러니까 완치는 됐는데 네. 그 할머니가 주변 사람들 이제 하나하나 변화시키죠, 영화에서. 왜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그래서 센타로는 대충 막 주문한 센타로가 누구예요? 그 주인공. 센타로는 대충 주문한 앙을 네. 사가지고 빵에 대충 넣었는데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팥을 다려가지고 앙을 만드는 장인이네. 거예요. 네. 근데 그 앙이 엄청 맛있어서 막 장사도 조금 잘 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가게 주인이랑 그런 사람들이 할머니가 한센병 걸린 걸 알고는 뭐 한센병이 없는다니 뭐 이따위 무식한 소리를 막 하면서 탄압을 하고 이 남자 주인공이요? 응? 아니 가게 주인은 또 따로 있어요. 아 뭐야 어려워. 가게 네. 그거 세든. 그 원래 주인? 근데 이제 막 뭐라고 하고 이제 좀 손님도 조금 끊기고 그런 갈등이 막 영화 속에서 생기죠. 아 그럼 센타로가 이제 혼자 무미건조하게 살다가 이 할머니를 만나면서 같이 막 빵을 즐겁게 만들고 뭔가, 있었는데 인생의 즐거움이 생겼는데 그러면은 왜 센타로가 고씨인가요? 왜 이 영화를 추천한 거지? 이게 막 그렇게 아기가 네. 딱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할머니가
여기서 고 씨가 말하는 소위 비정상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 그래, 망태 내가 할머니 보기에는 센타로가 따지면 더 비정상 같아요. 그게 딱 그거예요. 딱 그거, 딱 그거. 네. 근데 영화를 보면 센타로는 그냥 평범한 아저씨 같은 마을에선 평범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잘 어울리는 척하고. 네. 근데 영화 처음에 보면서 막 할머니 망태 할머니 같고 막 되게 막 네. 손도 기형이고 그거. 근데 누가 뭐라 하든 자기 혼자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앙을 만들어 오고 막 앙 만들 때 파사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막 살살 좀 이러면서 아파트한테? 불교 신자시네. 그리고 막 자기가 알바 써달라고 부탁해야 되는데 막 훈계도 하고 막 단걸 싫어하는 사람이 단걸 만들어서 파는데 그러면 안 행복하잖아. 막 이런 말을 막 하면서 근데 이 할머니는 한센병 때문에 사람들하고 되게 오랫동안 격리된 네. 생활을 했음에도 막 그냥 떳떳하게 자기 방식대로 일상을 다 즐기는 거예요. 벚꽃 보라고 얼마나 예쁘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센타로 같은 사람도 할머니 네. 때문에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보고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아름답지 않나요? 네, 뭐 되게 어떤 분위기가 잘 그려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어떻게 챙겨먹든 혼자 즐겁게 자기 인생 즐기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영향을 받는다. 아, 에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고 씨가 혼자 지내는 게 너무 막 보기 좋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왕 혼자 지낼 거면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아, 막 난 너네 노관심이 아니라 난 혼자서도 너무 즐거워요. 이런 분위기를 막 풍겨서 사람들이 고 씨를 인정해주고 고 씨를 보면서 자기들도 좀 변화하고 싶고 이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아 너무 많은 걸 바라네요 고 씨한테. 근데 저 나중에 이 망태 할머니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되게 궁금하다 어떤 모습인지. 되게 좋아요. 분장을 했나요? 그러니까 분장이라기보다는 분장도 조금 있는데 그 연기로 그 음산한 분위기를 풍겨내는 걸 한 것 같아요. 아 약간 되게 영화 소개 받으면서 뭔가 약간 따뜻한 영화 막 이런 거 전 별로 막. 좋아하지 않아 되게 보고 싶은 느낌? 저 되게 재밌어요. 저 울었잖아요. 또 보고. 또 보고 왜 울었지? 망태 할머니 하면서 막. 망태 할머니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안 돼. 그거 알려줄 수 없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먹었어요. 도라키. 아 줬어요? 거기서 시사회 할 때? 시사회 할 때 도라키를 주더라고요. 센타로고 만든 건 아니겠죠? 제가 그 실장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두 개 더 주세요. 두 개 더 해서 뭐 했냐? 네가 다 먹었니? 네. 제가 하나에 180kcal짜리 세 개를 먹었어요. 그래서 540kcal. 운동은 먹으려고 하는 거죠.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여튼 파리바게트에서 파니까 영화를 보고 아, 파리바게트 거야? 파리바게트 아니 딱 그때는 명가 거를 줬었지. 네. 이렇게 뭐 즐겁게 영화 보고 빵도 드시길. 네. 저희 뭐 일단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네. 오늘은 또 뭐 재밌게 들으셨겠죠?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뭐 편한 뭐 마음으로 이제 저희가 항상 신기하게 시간이 딱 36분? 5분 딱 떨어져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더 길게 하기 싫다 뭐 이런 거죠. 아, 이 정도 딱 좋은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하게 떨어져서 다음 주에 그럼 이대근 국장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나는 김숙 씨 한 번만 만나고 싶은데 누가 가서 좀 이대현 국장 아직 안 만났어. 아 이대현 국장 왜 안 만나? 바빴으니까 이제 만날 거야. 네가 뭘 바빠? 국장이 더 바쁘지. 조금, 조금 약간 마음이 좀 뭐랄까. 목소리라도 녹음해 와. 5층에서 계속 뻗치게 하고 있다가 녹음기를 켜고 뻗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김연한 씨 여기 웬일인가? 그때 그 목소리 녹음해 와서 들려주세요. 그럼 국장한테 내가 국장을 데려왔다고 말하는 게 너무 약간 좀 상상이 안 가. 어떡하지? 아 진짜 이 팟캐 때문에? 아 아니 아니 그냥 약간 그 연예인 집 앞에 기다리는 그런 느낌? 국장이 무슨 연예인이야. 국장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모든 기자 다 이런 거 아니고 김연아 씨 좀 이상하긴 해요. 네 하여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사연을 어떻게든 가져와서 뵙겠습니다. 네 그럼 또 23회에서 봐요. 안녕. 네.